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웨딩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랑님 두 분의 결혼 약속이 결혼 준비의 작은 씨앗이 되어 양가집에 신부님, 신랑님 첫인사하러 가시는 일정,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두 분의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갖춰 이야기 나누는 날인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드렸었죠. 오늘 이야기해드리고픈 이야기는요, 웨딩 플래너로 많은 분들의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늘 느끼고 배우는 점들을 이야기하려 해요. 결혼 준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이라는 과정이 시험 문제 풀듯 남들과 똑같은 답을 찾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과정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행복함들을 자기만족이라는 남들과 다른 답을 찾아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오랜 시간 많고도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알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결혼 준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 가기, 상견례 하기, 이런 이야기들도 정해진 순서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의 결혼식의 경우도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예식장이 너무 빨리 예약되니 예식장 먼저 예약하고, 제가 성숙이라 너무 정신없을 때라 상견례를 한참 미뤘다가 많은 것들이 거의 준비가 된 후에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격 중에 딱딱 절차, 순서에 맞춰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하시다면 결혼 준비하실 때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닌 결혼 준비이기에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자신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이벤트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셔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일 거예요. 과정과정들을 좀 더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처음 준비해보시는 결혼 준비다 보니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빠질까봐 불안하고 남들이 하든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고 잘하고 싶은데 순서대로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불안하고, 아마도 제가 웨딩 플래너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그러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야 1000번도 넘게 일로 웨딩 리허설을 해본 사람이고, 신부님, 신랑님들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과정이다 보니 그러한 마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플래너로 오랜 시간을 많은 신부님, 신랑님들과 지내오며 삶의 지혜를 배운 게 있어요. 좋고 나쁜 건 마음의 몫이라는 걸요. 웨딩일은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어느 정도의 루틴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보면 돼요. 비슷한 반복적인 일들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직관력이 강화되는 일이 웨딩 플래너 일이에요. 그렇기에 신부님, 신랑님들께선 결혼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플래너가 함께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복되는 비슷한 상황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반응.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행복한 마음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불행한 마음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같은 상황인데도요. 그리고 더욱 신기한 건 행복한 마음 쪽을 택하신 분들에게는 계속 좋은 사람, 좋은 일들이 생겨요. 어쩌면 웨딩이란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부님의 저녁날 내린 비. 사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플래너들은 며칠 전부터 걱정을 해요. 어쩌면 신부님, 신랑님들보다 더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신부님이랑 차에 타고 이제 스튜디오로 출발하는데 신부님께서 오빠, 비가 오니까 되게 분위기 있지 않아? 라는 말로 모두의 분위기를 풀어준 신부님. 아마도 이모님도 비 때문에 긴장하고 계셨을 거고요. 신랑님도 신부님 기분 다운될까봐 신경쓰고 계셨을 거고요. 저 또한 신부님이 속상하면 어떻게 하나 내내 마음 쓰였는데 진짜로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촬영 내내 신부님께서는 긍정의 언어를 선택하셨고요.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시고 감사해하셨어요. 그런 신부님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감사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두 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부님, 신랑님의 오늘이 최고의 날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 날씨는요, 내가 맑아져라, 맑아져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면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몸.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결혼 준비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며 느끼는 건 어떤 커플이건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크신 분들은 큰 대로,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적은 대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웨딩 준비는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증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건 예산이 크다고 다 행복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적다 해서 안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적은 예산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들을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만족과 행복에 있어 예산은요, 비례관계가 아님을 너무도 많이 보았어요. 결국 결혼 준비라는 것에 있어 좋고 나쁨은 마음의 몫이고요. 내가 나를 알고, 우리가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산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들, 그리고 신부님, 신랑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들여다보는 시간들.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우리이기에 결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기본 전제 하에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을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며 어떻게 잘 안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 늘 제가 저희 신부님, 신랑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행복했음 좋겠어요. 저 오글오글한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마음만은 사실이에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모두가 집중해주고 예쁘다, 멋지다, 예쁜 이야기들 많이 듣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좋고 나쁜 건 마음의 몫이에요. 결혼 준비하며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생기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갈 상황들이기에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마음의 선택을 늘 하시길. 다음 웨딩 수업은요, 신부님, 신랑님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살아온 시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해요.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부분들 꼭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